이번 올림픽 룰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선수에게 터치당하면 실격. 중국 선수가 추월 시도할 때 디펜스하면 실격. 중국 선수 추월하면 실격. 중국 선수랑 같이 뛰면 실격. 중국 선수가 지나간 빙판 지나가면 실격. 한국 실격. 이 스포츠 중재재판소 제소로 수틀의 판정 결과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세요. 법으로 혼쭐을 내주는 남자 너 그렇게 살지 마! 법률남의 신중건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온 국민이 부들부들 하나 되어 분노하고 있는 이슈죠. 7일에 진행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에서 황대현 이준서 선수가 아주 황당한 사유로 실격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참 중국은 정말 염치가 없어도 이 정도로 없을 줄은 몰랐는데요. 패배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한다. 이기고 지는 것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다. 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리다니요. 저 또한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1도 받아들일 수 없던 우리 선수단은 국제빙상경기연맹, 그 다음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항의 서한문을 발송했고요. 대한체육회는 이 사안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로 소프트트랙 판정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쇼트트랙 판정 결과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심판의 판정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판 판정 결과를 뒤집은 예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기각된 사례를 우선 살펴보면요. 대표적인 게 2004년 양태영 사건입니다. 이 당시 양태영은 기계체조 남자 개인 종합에서 57.774점을 받아서 57.823점을 기록한 폴렘에게 불과 0.049점 차로 밀려서 금메달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심판 한 명이 평행봉에서 가산점 0.2점의 연기를 0.1로 계산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할 양태영은 졸지에 동메달리스트가 된 거죠. 국제체조연맹은 양태영이 50회에 따른 0.1점을 손해봐서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고 시인은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심과 기술심판 등에게는요, 징계를 내기까지 했죠. 하지만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승부조작이나 심판 매수가 아닌 심판의 실수에 따른 오심의 결과는 번복 대상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음주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죠. 이게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려운 논리인데요. 반면에 구제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 도핑 자격정지 징계가 풀렸지만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리우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위기에 몰렸고요. 2010년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중재재판소는 박태환 손을 들어줬고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아서 올림픽에 나갔었죠. 또한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4위전에서 일본을 겪은 뒤 독도는 우리 땅이라 적힌 종이를 들고 세레머니를 했던 그 박종우 선수 기억하시죠? 이 선수 마찬가지로 그 스포츠중재재판소 재판 끝에 뒤늦게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심판 판정과는 무관한 재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가 가능했던 거죠. 스포츠중재재판소는요, 규정 오적용 또는 심판 매수와 같은 비리가 아니면 아예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번 쇼트트랙 1000m 경기의 판정의 경우에도 심판 매수 등의 부정이나 규정 오적용 사례를 밝혀내야 심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004년 양태영의 사례에서는 규정 오적용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어떤 조직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또는 조정의 절차 및 규칙을 통해서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말합니다.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일어나는 판정 시비, 약물 도핑 시비, 선수 자격 시비 등의 분쟁을 심판하기 위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창설한 국제기구입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경기에서의 심판 판정 자체를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심판이 자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거나 의무를 위반해서 부정직한 결정을 했음을 입증하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심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올림픽 경우에 개최지의 임시사무실을 열고 소청사건에 대해서 24시간 이내 판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 절차를 살펴보면요. 우선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신청서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중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서 영어나 불어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100 스위스 프랑, 뭐 달러로 치면 한 100달러 정도 되겠네요. 를 예납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재재판부가 구성이 되는데요. 접수된 신청서와 사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명 또는 세 명의 중재위원을 배정해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예, 판정은 중재판정부의 다수결로 이루어지고요. 다수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위원장이 단독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베이징 올림픽 이 개최한 중국놈들한테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눈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 이를 개최한 이 중국놈들아! 이럴 거면 올림픽 도대체 왜 한 거냐? 그동안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노력한 우리 한국 선수들과 한국인들의 들끓는 분노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번 국제 스포츠 재판소의 제도 결과 어떻게 나오든 너희가 한 양아치 짓에 대해선 우리가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알겠냐?